안녕하십니까. 스바이 전교도 인철법문 자바암경 1789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328 육상신경, 또 329 육사신경에서 육상신이 있느니라 어떤 것이 여섯인가, 안촉으로 생기는 생각과 입이 설신 의촉으로 생기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육상신이라고 하느니라. 다음은 육사신이 있느니라 어떤 것이 여섯인가, 안촉으로 생기는 의도, 생각, 사자, 또 입이 설신 의촉으로 생기는 의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육사신이라고 하느니라 라고 했는데, 오늘 이어서 제 336애신경이다. 여시암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일시불주 사유 기수구 고독원 이시세존 고제비구라.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유 기수구 고독원에 계셨는데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유육의신, 여섯 가지 사랑하는 몸은 뭐냐 하는 얘기죠. 운하위육의신, 위안족생의 이비설신 의족생의 시명 육의신이라. 육의신이 있느니라. 사랑의 자를 쓰지요. 어떤 것이 육의신인가? 안촉으로 생기는 애욕과 입이 설신 의촉으로 생기는 애욕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육의신이라고 하느니라. 불설차경의 제비구 문불소설 환희봉에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받들어 행하였다 라고 했는데, 제331 육고념경이라. 여섯 가지 돌아보는 그런 거죠. 여시암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일시불주 사유 기숙 고독원 이시세존 고제비구라.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유 기숙읍 고독원에 계셨는데 그때의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유육고념, 운하위육, 위색고념, 성고념, 향고념, 미고념, 촉고념, 법고념, 심형, 육고념이라. 여섯 가지 돌아보는 생각은 바로 색성량 미촉법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는데요. 여섯 가지 돌아보는 고념이 있느니라. 어떤 것이 여섯인가? 색을 돌아보는 생각, 색고념. 소리를 돌아보는 생각, 성고념. 냄새를 돌아보는 생각, 향고념. 맛을 돌아보는 생각, 미고념. 감촉을 돌아보는 생각, 촉고념. 법을 돌아보는 생각, 법고념. 이러한 것들인데 이것을 바로 여섯 가지 돌아보는 생각, 즉 육고념이라고 하느니라. 불설차경이 제비구 문불소설 환희봉행이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으러 행하였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 살펴보기로 하고요. 스바이 전교도의 제1법문 자바암경 1789회차 서일법문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이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